드리친 아파트는 건물 3층까지 창틀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남부순환로는 차 대신 흙과 나무더미로 뒤덮였습니다. 어제부터 파고온 길을 못 견디고 서울 강남역 일대는 오전 일찍부터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에서나 볼법한 소용돌이가 곳곳에 쏟아졌습니다. 홍수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확대돼 오전 10시 반쯤엔 설릉역과 사당역 일대도 하루가 누런 풍처럼 변했습니다. 오세훈 후보에게 여기 기자 욕하셨어요? 10만원씩 욕하셨어요? 10만원씩요 얘를 다 똑같이 해드리네. 이것들을 똑같이 해드려요. 국민들에게 거짓말 하는 후보, 거짓말 하는 후보, 오세훈 후보에게 전화 한 켜도 주시답시다.